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뭐요?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오장이 뒤틀리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요? 마귀요. 마귀. 마귀의 뜻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 슬프고 괴롭고 낙심하고 환장하고 미쳐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아, 우리 삶에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꾸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어떤 그 그냥 나타난 나라의 현상만 보지 말고 깔려있는 배경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요. 뭐한 인물이 없어요?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 그러면 진짜로 존경하는 인물이 없냐? 있어. 있어. 근데 왜 존경을 안 하냐?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경 인물은 없고 죽은 존경하는 인물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진짜 훌륭한 분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요. 누구라고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뭐 받아야 돼? 존경받아야 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는 깜빵 같대요. 에? 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순신인데 살았을 때는 깜빵하고 죽으면 영웅이고.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대부분이. 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가셨어. 그때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니 감옥을 가실 것 같아. 막 뭐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막 그래. 아우, 저 양반 저러다 저 감옥 가겠네 그랬어요. 아, 그러더니 갑자기 여론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훌륭해졌어. 막 뭣도 훌륭하고 뭣도 훌륭하고 막.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훌륭하다는 얘기를 살았을 때 절반만 했어도 그 어른은 안 돌아가셨다. 나는 그래서 솔직하게 거기에 관계된, 자기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알을 거 아니요. 그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알을 거 아니요. 그렇게 나쁘다게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있냐? 하룻밤 사이에. 아니, 나쁘면 끝까지 나쁘다고 그러고 좋으면 끝까지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쁨 속에 좋은 게 있고 좋음 속에 나쁜 게 있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나쁘다가 하루 사이 그렇게 좋다고. 좀 양심 좀 가져봐라. 그러면 왜 하룻밤 사이에 그분이 그렇게 나빴던 분이 그렇게 좋아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시기의 대상에서 죽음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 왜? 죽었으니까. 이것이 정계에서 그런 건 난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이 어디도, 교계도 그래. 뭐 나는 모르겠어요.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살다가 가셔서 역사 속에 한국에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신령하게 뭐 이렇게 하시다가 뭐 돌아가시는데, 젊게 돌아가신 이분이요. 30대인가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막 이단이라고 오만 비난을 다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0년이 딱 지나니까 교계에서 뭔 바람이냐? 이용도 다시 해석하자. 아니, 뭔 해석이 바뀌어? 산 해석하고 죽은 해석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럼 왜 그러냐? 시기심 때문에 그래. 시기심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직원이나 부목사님들 뽑을 때 뜬금없이 이렇게 가끔 물어봐. 아,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브라함 링컨이요. 난 그러면요, 나 진짜 내 헷갈려버려. 그러면 내가 꼭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가? 어?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시켜줘서 그 존경하는가? 야, 이 사람아, 어? 아브라함 링컨 존경을 나 말고 살아계신 당신 부모님 존경하고,
무식한 당신 가르쳐준 선생님 존경하고, 예? 네. 당신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님 존경하소. 예? 네. 네. 아멘. 그렇게 존경할 게 없어서 그것도 수입하는가? 그러면 왜 이순신은 존경하고, 왜 세종대왕은 존경을 안 하고, 왜 아브라함 링컨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 이거야. 세종대왕은 훌륭한데, 한글을 만들어서 훌륭한데, 세종대왕은 적을 처리하는 방법이 링컨 같지를 않아. 링컨도 적이 있었어. 에? 정적이. 그런데 링컨은 정적을 포용해. 사랑했단 말이오. 그런 훌륭함이 존경스럽다 이거요. 우리는 뭐를 못하니까? 에? 우리는 뭐를 못하니까? 포용을 못해. 막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우리는 하여튼 그냥 반대편은 막 다 죽여야 돼 그냥. 에? 그래서 그거를 잘 드라마로 표현한 게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얼마 전에 여인천하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작당해서 저쪽을 죽이고 저렇게 작당해서 이쪽을 죽이고 이쪽은 저쪽 죽이고 저쪽은 이쪽 죽이고 이쪽은 계속 죽이고 나니까 나중에 다 죽고 피디 혼자 살아 있더라고. 그 피디는 왜 살았냐? 극 속에 안 들어가서 살은 거예요. 그 피디도 들어갔으면 씹혀서 죽었어.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냐? 그게 바로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기가 에덴에 사는 뭐를 못 봐? 꼴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요. 차만 지나가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뛰었어. 차 보고. 그리고 막 차 봤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랑을 동네가 떠나가게 했어. 내가 어렸을 때 5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내가 차가 있어.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잘 살게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잘 사는 건 분명한데 행복지수는 그때보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건 분명한데 행복하지는 아니야. 그때보다. 이거 왜 그럴까? 아, 잘 사는 거하고 행복지수는 이게 똑같지 않다. 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분명히 그때보다 내가 차를 가졌고 잘 사는데 이게 왜 안 행복한가 봤더니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게 뭔가 봤더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차 사는 것보다 옆에 놈이 더 좋은 차를 사. 그때는 너도 나도 차가 없으니까 차만 보면 그냥 기뻤는데 그러면 지금은 차를 가졌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이 옆에 사람이 좋은 차를 가지는 순간 열받는 거요. 아, 그게 다 뭐요? 열등감, 시기심이야.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게 강해. 유난히. 왜? 그런 문화를 이놈의 더러운 귀신이 만들어놔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유혹해서 에덴을 행복을 깨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어디서 살기를 원하는데 에덴에서. 그 에덴의 뜻은 뭔데? 행복하게. 그런데 자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불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사탄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에덴에 살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쨌든 에덴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덴에서 사는 게 뭐라고?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에덴에서 사는 것 같아요. 왜? 행복해. 여러분은 지금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예.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아니, 당신이 뭐 잘 나가니까 행복하지.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나 안 나갈 때는 더 행복했어. 지금은 바빠서 덜 행복해. 그때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더 행복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꼭 잘 살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없이 행복한 거 있죠?
잘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신랑하고 만날 때가 행복해서 만날 때가 잘 살아서 지금이 잘 살아. 지금이 잘 살지. 지금이 만날 때보다 만날 때 뭐 있었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그냥 살았지? 그러면 확실히 잘 사는 건 언제가 더 잘 사는데? 지금이. 그러면 지금이 더 잘 사는 건 분명한데 지금이 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어때요? 안 그래요. 그때가 더 행복했어. 그때는 막 그냥 침대도 더블이 필요 없어. 싱글에 그냥 배우에 올려놓고 자고 싶었어. 그냥 뭐까지 그 옆에서 두루는 잘게 있어. 그냥 배우에 올려놓고 자면 되지. 에? 근데 지금은 그냥 널널해서 살만 다도 닭살도다. 그냥 갖고 딴방에 가서 잤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여기 딴방 쓰는 여자가 또 왔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가 나가지. 에? 왔어.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왔어. 좋은 말로 말할 때 붙어서 자. 할렐루야. 그러나 저러나 늙으면 뭐 다 소용없어. 그것도 전기가 살아있을 때 붙어서 자야지. 나중에 좀 더 지나봐 전기 꺼져가지고 내 살인지 네 살인지 다도 감각도 없어. 어떻게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에? 할머니 어떻게 요새도 찌릿찌릿 하시냐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지금. 그러면 앞으로 더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냐 그 얘기지. 왜? 행복은 삶의 여유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려워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네 박자로 봅시다. 부자고 행복하면 1등, 가난하고 행복하면 2등, 부자인데 불행하면 3등, 가난하고 불행하면 최소 5부터서 4등. 자, 1등 시작. 2등 3등 4등. 여러분은 몇 번이요? 말 못 하겠지? 일단 행복하면 가난해도 몇 등은 하는 거요? 2등을.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불행하면 3등이, 거기다 대고 가난하면 4등이라. 그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그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구원은 행복이요 구원받지 못함이 불행이라. 그러니까 돈 많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행하고, 돈 없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더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구원받으면 행복하고, 돈 있는데 구원받으면 행복하고. 무조건 1번이 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못 살아도 뭐 할 수는 있다. 내가 뭐 받았기에? 할렐루야. 내가 뭐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오.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냥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행복하고, 그 속이 에덴이 아니라 정확하게 천국이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꼭 에덴을 이루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가정의 에덴이 뭐냐, 밥을 먹어도요, 이렇게 밥을 먹어도 그 고쳐야 돼. 밥을 먹으면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어서 중요합니까? 그럼 뭐 돼지도 중요하네 밥 먹으니까. 아이고, 밥 먹으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야 그래 공부는 잘하지? 그래 별 힘든 건 없니? 당신 집에서 괜찮아? 저야 괜찮죠. 당신 회사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랑이 중요하지. 시끄럽다, 밥이나 처먹어라. 아유 진짜 나도 우리나라지만 진짜 우리나라를 그 고쳐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그랜드 캐년이라고요, 그 관광 코스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산도 아니야. 그냥 평지 같은데 막 계곡이 얼마나 웅장한지, 막 거기 가면요 막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막 나와. 영어로 들으면 막 It's a great, beautiful, wonderful, 막 미러클, 막 감탄사가 막 나와. 근데요 영어는 감탄사가 막 들리는데 한국말은 아 뭐디요 빨리빨리 서. 아 뭐디요 빨리빨리 타. 빨리빨리 서, 빨리빨리 타. 그것만 나와. 그것도 일부러 김치 착각, 김치 착각. 감격은 하나도 없고 사진만 그냥 놀랜 도깨처럼 사진만 찍어보니
나중에 집에 와서 봤더니 이놈의 게 어디서 찍은 건지를 몰라간다. 한두 군데를 찍어봤어야지 이것이 한두 군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 물론 남는 게 사진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야 이렇게 좀 감격을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봐요. 세상 사람도 감격의 중요함을 알아. 누구도 세상 사람도. 그래서 노래 속에 참 그러니까 이 세상도 무시할 게 아니오. 이 세상도 다 알아.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추추는 거리다 짜자잔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불타는 로망스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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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짠짜잔 세상 사람도 거리의 환희를 알아. 노래를 그렇게 부르잖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보다 더 난 나이에 그 알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차픈 길 가 전성시 요아짝한 곳 그 악는 우리 아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그 악이 이르라 흑짝짝 아 이게 뭐 이래야 돼. 꼭 부흥이 지질이 안 되는 교회를 부흥이 와달라고 해서 가보면 꼭 찬송인도 오는 분이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권하여 한 장 더 부릅시다. 돌아와 돌아와 한 장 더 부릅시다. 만세 반소결 아니 다 왔는데 뭘 또 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에덴의 행복을 에덴의 행복을 회복합시다. 아멘. 가정의 행복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제 부탁드리는데요 남편이 들어오면 막 경기하듯이 반가워 좀 해주세요. 막. 어머나 아이고 여보 당연 이렇게 예. 자 해줘봐 여보 나왔어 이렇게 내가 하면 엄마나 세상에 당신 이렇게 할머니 그렇게 좀 해주란 말이야. 아 그래야 할아버지가 집에를 빨리 부를 거 아니여. 이래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반가워야 돼. 별일이 다 너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도 있고 자 해봅니다. 여보 나왔어. 이봐 저 안 오던지 설레니까 돼야지 이것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그래 성적표 내놔봐. 아니 애들이 중요하지 그까이 그 성적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런 소리는 넌 하지 말아 이 새끼야. 내가 너 엄마한테 알아서 얘기해. 네가 왜 너는 공부나요 잔소리하지 말고 아멘을 할 사람이 해야지. 내가 지금 알아서 다 너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유 여하를 난 정말 뭐 그런 건요 내가 좀 깨달아서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가서 음식을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시키잖아요. 그거 참 사람들 매너가 야! 야, 나 김치 좀 더 갖고 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요. 이따 보자. 이 김치 너무 맛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주방장 솜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게 뭔 얘기요? 다 알아들어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하면 될 거를 세상에. 나! 빨리 안 갖고 와, 이 자식아! 자식이라니,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돼요. 그 문화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고, 아멘! 가족 간에도 존중하고. 아멘. 교회도요, 꼭
에덴을 만드세요. 나는 그래요. 나는 그걸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까지 와서 심각하냐고. 어? 아니 그라인도 집에서도 복잡하고 직장에서 복잡하고 묻다고 교회까지 와서 그냥 웃다 가. 뭐 인상 쓰고 있어. 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의 할 때 의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그냥 하기가 그렇잖아. 와서 이거 주의 일인데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인데 설령 뭘 잘못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저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아,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이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 그냥 교회 옮겨.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 싸우지 말고. 어. 그 뭐라고 싸워요? 그 뭐 교인 떠나보세요. 목사도 정신이 차릴 거 아니오. 이렇게 하니까 가는구나. 응. 그러면 들을 거 아니오. 응. 그럼 들을 거 아니오. 교회는요, 복잡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편안해야 돼. 아멘? 아멘. 응.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다 부요. 다 나라 위한 일이지. 뭐 시끄럽게 해. 그냥 다. 그래서 가정이나 심령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우리는 에덴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에덴에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구나. 그걸 깊이 들어갔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 뜻대로만 살면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에덴에서 사는 꼴을 못 봐. 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이 인간을 자꾸 타락시키는 거야. 이놈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얘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뜻.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 시작. 뜻 시작. 이 뜻 의지 이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진짜 해주기도 아까운 얘기인데요. 저 뜻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과 세포와 모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뜻에 반응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세포도 뜻에 반응하고 우리 유전자도 뜻에 반응하고 우리 인간도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똑같이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둘이 꼭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 한 사람은 이런 뜻이 있어. 나는 한 달에 죽으면 안 된다. 왜? 내가 하던 일이 있어서 나는 한 달에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이걸 끝내기 전에는 못 죽는다고 하는 무엇을 세우면? 뜻을 세우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살아. 그러나 그런 뜻이 없는 사람은 한 달 죽는다면 원래 한 달은 가야 되는데 놀래서 보름 만에 죽어버려. 뭐가 없으니까. 그게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한 달밖에 못 산다 딱 하면 뜻이 없는 사람은 이제 죽는다는 말을 의사가 한 얘기를 그냥 뜻으로 받아들여. 한 달에 죽어. 그러나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은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뭐를 세워? 자기의 뜻을 세워서 나는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 뜻에 반응해서 비상체제로 들어가요. 우리 몸의 세포가. 야! 이 상태로는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주인께서 어쨌든 더 버텨야 된다고 한다. 알았지? 버텨. 네! 해가지고 몸이 다 버텨. 이걸 어떻게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래,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꿔볼게. 이 창조의 원리 속에 사람은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살게 만들어놨어. 에?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근데 동물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람은 한 남자 한 여자인데 동물은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여러 마리야. 예.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또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 사람은 아무 때나 사랑만 하면 관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시도 때도 없이. 그러나 동물은 아무 때나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암컷이 발정을 해줘야 하게끔 돼 있어.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숨놈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앞놈이 뭐를 해줘야?
발정을 해줘야 숨놈이 가서 숨놈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발정도 안 한 놈하고는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짐승은 때에 맞춰서 해야 되고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그게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그것도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짐승은 암수 교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교배를 하고, 사람은 교배를 해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고, 짐승은 사랑하다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기를 생기려고 교배를 하고. 아이고, 제가 이 말주변이 알아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봐봐, 짐승은 아우 사랑해요 이게 아니요, 애 나야 돼요 응 이리 오세요. 그래서 애를, 다시 말하면 새끼 낳기 위해서 뭐를 해? 교미를 해. 근데 사람은 어이 이리 와 애 낳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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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애 낳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애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지 애가 목적이 아니요. 그러나 짐승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암컷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수컷이 두 마리가 있으면 원래 생각할 때는 그냥 반틈 나눠서 데리고 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동물은 그게 안 돼. 암컷을 놓고 수컷끼리 붙어. 그래갖고 이긴 놈이 저 암컷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자든 뭐든 간에 막 그냥 해가지고 한 놈이 이겨.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딱 이긴 수컷은요, 남성 호르몬이 막 생깁니다. 막 남성 호르몬이. 왜? 그래야 암컷들을 다 이제 새끼를 놔줄 거 아니요. 진놈은요, 나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한테는 이제 암컷도 없다. 갑자기 이 남성 호르몬이 말라버려.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금방 싸우기 전까지는 어땠는데, 똑같았는데 지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뜻이 생겼어? 나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이 생기니까 몸이 팍팍팍 죽어가는 거야. 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가 똑같이 70이야 건강도 똑같고 재정 능력도 똑같아. 그런데 한 남자는 부인이 없어 호렙이고, 한 남자는 부인도 70이고, 한 남자는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젊은 여자하고 50 여자하고 살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 셋은 똑같은데 상대편 때문에. 혼자 사는 70 할아버지는요, 호레비 냄새가 풍풍 나. 왜? 혼자 사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호레비 냄새 없애는 데는 할머니 돼도 여자만 늦으면 없어져.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쓸 때 하와 나오기 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줬다 그랬는데, 성경을 좀 쓰다가 빼먹었어. 보기만 좋지 않는 게 아니라 냄새도 안 좋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살 때는 뭔 냄새 났어? 호레비 냄새. 그래가지고 그것이 누가 와서 없어졌어. 아니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아니 하여튼 남자는 총각이든 뭐든 유부남이든 할아버지든 하여튼 혼자 살면 냄새나. 호레비 냄새. 근데 할머니 돼도 여자만 늦으면 없어져. 두 번째 남자는 할머니도 70이야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건강해야 할 필요가 없어. 왜? 아, 이 사람은 먹고 힘 좀 내봐. 힘내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마누라도 다 늙은 것을. 굳이 내가 힘이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런데요, 50 먹은 젊은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달라요. 막 계단도 올라가 일부러 막. 그리고 좋은 건 다 주워 먹고 내가 힘이 쓰야 되고 뜨만거려. 젊은 여자하고 내가 젊어져야 된다는 뭐에? 뜻에 내 몸이 다 반응해서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좋은 뜻을 가슴에 품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로 설교라는 게 뭐냐?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말씀을 통한 좋은 뜻을 심어주는 거야. 좋은 뜻을. 그런데 안 좋은 나쁜 뜻이 몸에 마음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첫 번째로 뭐라고요? 에덴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그 에덴을 회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가는 에덴은 없어졌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찾는 에덴을 발견하는 에덴을 이루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담대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시골인데 헌체 그 시골이 산속이 깊어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밖을 나가서 사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 살다 거기서 계속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 왜? 너무 이 산속이 깊어서 나가 산다는 건 엄두도 못 냈어. 근데요 항상 세상은 괴짜가 하나씩 나오기 마련이요. 갖고 하나 젊은 애가 딱 나왔는데 다 당연하게 사는 그것을 이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고 도대체 이 삶을 벗어난 세상은 뭐가 있냐. 에이씨,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한번 넓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리라 하고는 나가려고 딱 보니까 겁이 나. 그래서 그 마을에 가장 지혜롭고 연륜이 많은 할아버지, 훈장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 할아버지, 왜? 우리 조상 대대로 사람들은 맨 이 마을에서 살다 자라서 죽고 살다 자라서 죽고 그래서 난 한번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냐? 꼭 나가서 살고 싶으냐? 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편지를 써서 줬어.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둘이 있는데 우선 하나만 주마. 이거를 꼭 깊이 간직하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서 꼭 성공을 하거라. 해가지고 이제 그 글자를 딱 받아가지고 나가서 딱 펴봤더니 한마디 딱 써있는데 담대하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 담대하라는 말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성공을 한 거야. 세상에 나가.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이야.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하면? 담대하면.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말도 맞지만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다 집어넣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강하면 이기고 약하면 지는데 강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담대하니까 강하고 강하니까 담대하고 그래서 이기고 지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우니까 지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주잡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먹나? 야! 그럽니다. 그러면 쥐가 쥐쥐쥐쥐 그때 확 먹는 거예요. 하나는 담대하고 하나는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먹을 때 안 맥히는 방법이 있어. 야! 그럴 때 야! 그러면요 고양이가 놀래요. 왜? 그런 쥐를 본 적이 없거든. 놀랄 때 그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사업도 시험도 노래도 설교도 여러분 노래를 하나 불러도요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우면 실력이 안 나와요. 담대하면 실력 이상이 나오고 노래를 하려고 딱 섰을 때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아래 위층 입 쥐어집 꽉 차보세요. 이야 사람이 많이 나와서 할 만하다.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여 이래야 노래가 되지. 이렇게 많이 왔다 큰일 났네. 아우 그런데 아우 내 사랑 목련화여. 설교도요 담대해야 아멘. 설교가 되지요. 아멘. 오, 그러면 입만 바짝바짝 마르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잘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담대하잖아요. 아멘. 아멘. 두려우면 내려오지도 못해요 저기서.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요. 내 마음속의 자세가 어떤 줄 아세요? 표현은 안 하지만 오늘 다 죽었다 이제. 내가 확 다 막 죽었다 이제 막. 그거 못 느낍니까? 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어? 그러니까 그냥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이거 기적이 따로 없어. 이게 본인이 알아. 이거 내가 안 졸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본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승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다섯 개 담대했다 그 말이에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승리한 이유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두 개 넘겼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한 달란트 그러면 다 승리했어. 근데 이 사람은 뭐 하여?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담대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두려운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담대한 일은 하시고 두려워한 일은 하지 마세요. 시작. 벌써 두려우면 이거는 할 일이 아닙니다. 뭔 일을 하라고요? 담대한 일을 하세요. 담대한 일. 응. 담대한 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몇 마디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두 마디. 근데 몇 마디 받았어요? 한 마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찾았더니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한마디 더 해줄 거 있는데 두마디라고 했는데 한마디밖에 못 듣는데 고민하는데 마침 그 아들이 선생님이시군요.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한 청년이 찾아올 거다.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구라 해서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 어른이 가시기 전에 써놓고 가셨구나. 그래가지고 편지를 딱 받아서 뜯어봤더니 딱 또 한마디 써 있어요. 후회하지 마라. 아멘.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어째 또 유행가를 한다냐. 그런 찬송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는 지혜를 그 노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앞은 무조건 뭘로 살아? 담대함으로. 뒤는 무조건 뭘로 살아?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미스터 김하고 시집을 갔더라면 후회하지 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기에.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그러니까 참 말하기 전에 다 뭐에 답이 나와 있어요? 노래 속에. 참 노래는 신비로워요. 그것이 찬송가든 그것이 세상 노래든 참 노래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뭐 소용없는
절대 뒤는 뭐 하는 게 아니요.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평생 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던, 사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갔던,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 직장을 갔던, 이 여자를 그만두고 저 여자를 갔던, 하여튼 무조건 지나간 것은 뭐 하지 말자. 아픈 담대하고 뒤는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을, 아픈 두려워하고 뒤는 후회하고, 그것이 아주 등신이요. 자, 아픈 어떻게? 담대하고 뒤는 후회 말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요. 근데 등신은 아픈 두려워하고 뒤는. 여러분은 어때요 요새? 그래서요, 담대하고 후회 않고 살면은 끝자가 꼭 다자로 끝나. 하기 잘했다, 고향을 떠나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근데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일은 꼭 끝자가 껄자로 끝나. 가지 말걸, 하지 말걸.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대한민국에 저 후회할 사람이 지금 3,800만 명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아 이거. 지금 3,800만 명이 아픈 두려워하고 뒤에는 후회하고 살아요. 1,200만 명만 앞을 담대하고 뒤를 후회 없이 사는 거야. 이러니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냥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니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그런 정도만이 아니요.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사는 사람을 담대하고 후회 없이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걸 전도라고.